예, 김태용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뭐, 김태용 소장님, 코로나, 그러나, 감기 그런 거 없으시죠? 뭐, 별로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조심하셔야 걸렸는데 됩니다. 몰랐을 수도 있고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출연진들이 자꾸만 코로나에 걸리시고, 감기에 아. 걸리셔갖고, 네. 아. 자, 오늘의 화두는 역시, 역시 또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네. 이거 좀 전에 이제 그 군사 전문가이신 김정대 교수, 김정대 전원이 출연하셔서 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과거에 뭡니까? 무인기에 대한 로봇, 예. 대응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2018년부터 했고 자기가 직접 가서 봤다는 거예요. 계령대 그 국감 나가갖고. 네. 그러면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전무하다. 이게 또 전임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 남북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건 뭡니까 도대체? 예. 이게 의도적인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아, 이제 예. 네, 과거에 대응 훈련을 했는데 또 네. 드론 부대도 이미 창설했다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도 이제 알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이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예, 몰라가지고 군체부 통수권자가, 안 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네. 그냥 빡빡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치를 야당과의 타협, 협치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적군과 아군 간의 전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죠. 제가 계속 그 예전부터 심리를 분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같이 떠안고 가야 될 이런 하나의 이제 파트너, 정치적 파트너로 이해하기보다는 짓밟아야 될 대상, 힘으로 박살을 내보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적대감과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그걸 지적해 왔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북을 화해와 통일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정상회담 같은 것도 추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을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힘으로 꺾어야 될, 이겨야 될, 적으로 보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더 이제 흥분해서 과격한 발언들을 한것 같은데 뭐 어쨌든 무조건 과거 정부로 돌리는 것은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손쉬운 하나의 이제 원인 분석법이기도 하고. 예, 소장님, 근데 말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뭐좀 드론 부대도 다 있었고 훈련도 다 열심히 했고 근데 그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해놓고서 그리고 NSC 회의도 안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날 뭐 그랬는데 남 탓하는 거. 이런 심리는 뭐예요, 도대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부터 이 네. 방어적 심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질문이 들어오거나 비판이 들어오면 네. 무조건 안 했다, 뭐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돌리는 거죠. 과거의 탓으로. 예. 이거는 이제 마음속에서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요? 이 문재인 정부를 네. 확실하게 짓밟아버려야 되겠다 하는 정치 보복에 대한 욕망. 이게 이제 마음속 가득하기 때문에 뭔가 걸리기만 하면 그냥 이제 문재인 정부, 전임 정부를 걸고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강력하게 짓밟아야만 네. 정권 재창출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믿을 것 같거든요. 아, 정권 재창출 거기까지.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5년간 통치를 어떤 정치를 할지를 자기들이 제일 잘알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나쁜 짓 엄청나게 많이 할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기네 사적인 어떤 집단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임 뒤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걱정이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의 대통령들이 계속 퇴임 뒤에 감옥에도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당연히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내가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면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 그렇지. 그렇다면 차기에 아예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놔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문정부를 치는 거죠. 무조건. 예, 뭐 말만 나오면 문정부 탓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좀 나쁘기 때문에 네네.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그때 원인 분석을 잘 못할 거란 말이에요. 아. 이게 어떤 문제에서 생긴 거다 이거를 머리를 써서 네. 알아내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니까 예. 아주 단순하게 이제 전 정부 때문이다. 문정부 때문이다. 이런 거 간단하죠. 간단하구나 아주 그냥. 네, 아주 손쉽고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떠넘긴 다음에 나중에 이제 딴 국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서울법대까지 나오고 일반적인 통영입니다. 뭐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우수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서울법대는 고시까지 붙은 사람이. 아니, 그렇게 왜 판단력이라든가 정리력이라든가 인지력 이런 것이 약한 거예요? 술 많이 먹어서 그런 건가요? 뭐예요 도대체? 예? 뭐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일반 교육, 제도권 네. 교육의 문제점을 그렇죠. 여실히 보여주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 맞습니다. 암기식 교육, 아. 뭐 이런 교육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 고시라는 게 암기 잘하면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부를 잘한다, 뭐 이거하고 머리가 좋고 영리하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한국 네. 사회에서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 정신 건강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네. 머리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정신 네.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뭐 억압이 많다든가 아까 얘기했던 방어 심리가 강하다든가 네. 이럴 경우에는 사고가 예. 굉장히 지장을 받을 수 있죠.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따라서 이 머리를 잘 못 씁니다. 타고난 머리는 상당히 이제 괜찮을 수 있어도 네. 그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원활한 사고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단편적이고 도식화되어 있고 제도화된 사고만 그렇죠. 할 수 있다. 우리 그렇죠. 사회는 좀 중층화되어 있고 복잡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죠. 이해를 하기 싫어하는군요, 그냥. 못하는 거죠. 못하는 싫어한다기보다는. 아, 그럼 네. 복잡한 문제가 닥치면 그냥 밤에 한 잔 하시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먹으려고 또? 뭐 술에 의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계속 오랫동안 술을 먹었으면 네. 아마 이제 뇌 손상, 뇌에 문제가 좀 생겼을 가능성이 있죠. 아, 진짜 이 걱정이네. 아, 그 저 문제는 그 유승민 전 의원도 뭐 지적한 것 같은데 그날 말이죠. 그 드론이 우리 서울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날 네. NSC 회의도 안 하고. 그리고 네. 입양계인가요? 애완견. 애완견을 또 회의에 네. 데리고 모양이더라고요. 네. 뭐 데리고 와서 뭐 보여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 관계자들한테. 그리고 네. 저녁에는 이거 분명히 보고 받았을 텐데. 그런데 네. 저녁에는 어디죠? 4대 단체인가? 거기하고 회의하고. 전혀 네. 대통령 입장도 밝히지도 않고. 다음날 이제 언론도 물론 막았습니다만 다음날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뭐 남의 탓하고 이런 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장님? 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예. 실제로 보고를 받았겠죠, 당연히 아. 받았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심각하게 문제를 다루지 않고 NSC도 개최하지 않은 걸 보면 예. 정말 국민들로서는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긴 하죠. 네. 이 모습은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머리가 나빠서 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위기로 인식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 뇌세포가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겁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뭡니까? 뭐 이런 거, 그렇게 조그만 비행기가 뭐 폭탄 싣고 온 것도 아닌데, 아... 왔다 가면 어떠냐, 뭐 사진 찍으면 뭐 어떠냐, 뭐 이런 식의 단순한 사고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북쪽에서 네. 순항미사일을 쏘니까 네. 그건 느려서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를 하는 데서 이 일반 상식도
에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아, 네네네네. 그런 점에서 예. 아 이게 진짜로 심각한 안보위기다. 네. 안보의 공백이 뚫린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예. 만약에 이제 이해를 했다면 이게 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를 했다면 왜 NSC를 개최하지 않았을까? NSC를 개최해서 뭐 심각하다 이 사태가. 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인지하고 행동을 하면 자기한테 다 불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안보 공백이 뚫린 거란 말이죠. 그렇지, 그렇지. 또 네. 문재인 정권 아무리 탓해봤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 정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네. 당연히 이제 네.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예. 생각할 겁니다. 예. 예. 그럼 결국 자기한테 이제 화살이 돌아올 가능성이 많고 또 NSC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다라고 이제 본인이 예, 단정을 짓고 그러면 네. 자기가 옛날에 해왔던 말들이 있어요. 선제 공격이라든가 뭐 조금 까불면 뭐 몇 배로 보복하겠다든가 이런 말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전 소장님 그러니까 그 제가 들은 생각이 책임감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네네. 집안이면 가정, 가장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기 개인에 대한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 친구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면 네.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의 탓하고 네. 또 그 지금 이제 봤을 때는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NSC회의를 열지 않게 않는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안보 걱정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 자기를 위한 안보 걱정만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한 개인 안보.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나를 와서 공격할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국가 안보나 국민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12구 참사에서도 드러났고 이번 예.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자기의 권력 기반만 위협하지 않는다면 네. 그건 중요하게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호언해온 대로 북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혹시 이제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 뒷감당 같은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별로 위중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태가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랬군요. 네,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야, 참. 근데 그 물론 그 애완견이 중요한 우리가 동물을 사랑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근데 그 입양된 애완견을 그 자기가 일한 그 대통령실까지 그 데리고 와야 됩니까? 막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근데 회의하는 데까지 가서 뭐 자랑하고 말이죠. 자기 간부들한테. 그 뭐예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집무실에 애완견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네. 그게 괜찮다면 네. 우리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일하는 공간에 개를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저도 개가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네, 네. 그럼 제가 방송할 때나 뭐 할 때 맨날 개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일단 예의상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있는 뭐, 예를 들면 회의에 참가한 뭐,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개 데리고 와서 앉아있으면. 네. 상대방에 대한 예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잘못하면 개를 좋아하면 네. 네, 자기가 집에서 그냥 이뻐해 주면 되지. 그렇지. 아. 데리고 가서 사진 찍는 것은 네. 실제로는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쇼를 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 이런. 근데 하여튼 머리가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거를 네. 그렇게까지 사실을 가져와서 찍으면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정말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예. 그런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집무실 데려가고 회의 장소까지 데려와 갖고 말이죠. 그걸 자랑하고 말이죠. 사진 찍게 해서 또 이재명 부대변인인가 그 사람은 또 그걸 발표하고 지금 그럴까요? 무인기가 와서 난리가 났는데 어? 아 정말 상식밖의 일이죠. 네, 아, 참 이게 근데 반려견 문제는 이제 김건희 씨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아요, 실제로요? 저는 이런 어떤 사진을 찍는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것은 딱 김건희 씨가 코치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데리고 나가 나가 데리고 나가 오늘. 네, 개사진 하나 찍어라 오늘. 네, 뭐 이런 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술 마시느라 바빠서 이런 생각 못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제 이런 여론 조작 행동이나 여론전은 네.
김건희 씨의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 보면은 이 무인기 사건이 이제 첫날에는 좀 시끄럽게 이제 얘기가 되다가 네.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맞아요. 오히려 이 개사진이 나고 막 이러는데 네. 이것도 이제 무인기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권에 불리하기 때문에 예. 관심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여론 지침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들죠. 네. 무인기 사건은 이거는 전체 국민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보수층 입장에 봤을 때도, 저 사람 뭐야? 보수 정권 맞아? 이런 생각을 갖게 네. 하거든요. 지지율이 확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데. 맞습니다. 자, 소장님, 저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가 녹사평역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야외 공간에. 그래갖고, 근데 거기서 이제 유가족들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행사도 하고, 신부님들이 와서 미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떠나가신 넋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말이죠. 저도 가봤더니, 윤석열 잘한다라는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극우 유튜버들이 와서 이렇게 그 방해를 하고 말이죠. 행사를 하는데. 유가족들이 울부짖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딱그 사람들의 행동만으로 이 행동을 분석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윤석열 정부 혹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격적인 공안 통치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죠. 네. 뭐 힘을 통한 네. 이제 통치를 이제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과거의 공안 통치 그러면 군대와 정보기관을 통한 독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승만 정권 때는 이제 경찰력을 이제 위주에 앞세웠고, 네.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는 이제 군대와 정보기관을 네. 통한 이제 독재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은 검찰이 주가 돼서 독재를 하는 검찰 독재입니다. 네네. 그럼 이제 검찰 독재도 힘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죠. 옛날에 비하면, 검찰은 압색을 하고 뭐 고소고발 뭐 이런 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화끈하게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경찰을 장악하려고 애를 썼던 거고요. 네. 또 국힘당을 사당화시켰던 거고. 네. 또 하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것은 극우 깡패 집단입니다. 서북청년단 같은. 과거 이승만 때. 예, 과거 이승만 정부에서의 서북청년단 혹은 독일의 히틀러 시절에 히틀러 유겐트 있죠. 이러한 극우 깡패 집단. 이 예. 하나 또좀 필요하겠죠.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으로서. 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자기 밑에다가 배치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검찰, 경찰은 거의 손에 완전히 넣었고, 국힘당도 이제 거의 뭐 손에 쥐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네. 극우단체도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전위병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극우단체들의 이런 행동은 네.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안 통치를 맨 앞에 서서 실현하는 그런 돌격대, 네. 전위대, 이런 역할을 아마 할것 같아요. 과거 이승만 때는 서북청년단을 돈으로 다 움직였단 말이죠. 눈발갱이다 이렇게 적대화시키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퍼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재라든가 깡패들도 다 돈을 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이 사람들을 가서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돈이겠죠. 누가 주나요, 그걸? 알 수가 없나? 그건 뭐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분명히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또그 외에 이념적인 입장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세력에 경도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예. 이제 거의 일베하고 다름이 없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극우단체 입장에서 굉장히 또 만족스러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정신적으로도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자, 너희들 잘하고 있어. 한번 마음껏 해봐. 네. 내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너희들이 사고치는 건다 괜찮아. 뭐 거의 그런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극우단체의 그 진동이 점점 심해지지 않겠나,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이 사람들은 일단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예.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세월호 사건 당시에 그 폭식 투쟁. 맞아, 일베들이 그랬죠. 예,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과거에 기억납니다만 제주 4.3 민주항쟁, 제주도 4.3 사건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서북청년단 네.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네. 못할 짓거리를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완전히요. 맞습니다. 예, 그런 집단이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소장님. 24일날인가 그 윤석열 부부가 어느 교회에 가서 네. 그 뭐 예배를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다고. 그거 어떻게 봐야 갑자기 자기가 목사가 또 꿈이었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미션스쿨을 다녔다는 것 같고서 자기가. 그 집안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 뭐,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사실 무속을 믿는 분인데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생각 없이 하는 말 같아요. 그냥 또요? 교회 가면 목사 꿈이었다라고. 예. 절에 갔을 때는 이제 스님이 꿈이었다라고. 네. 또 뭐 성당 가면 사제가 신부였다, 꿈이었다. 이래 얘기할 사람이죠. 네. 기본적으로. 다 이제 그게, 다 이제 자기 머리에서 그, 별로 좋지 않은 그 머리에서 나오는 이제 하나의 임기응변적인 하나의 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말씀드렸지만 공안 통치를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네. 이 시점에서 다른 편으로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마사지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도 이제 그런데 코칭을 했을 거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공안 통치를 시작하면서 네. 다른 쪽으로는 그런 뭐 아름다운 모습들, 뭐 불우한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네. 약자들을 만나서 다독인다든가 하는 사진들, 네. 장면들 이거 계속 유포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장면은 사실 친절한 미소를 지으면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기괴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친절한 미소를 지으면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진짜로 약자가 그렇게 걱정되면 네. 우리 사회의 최약자인 노동자들을 좀 잘 대해주든가 그들의 그렇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든가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노동자들은 아주 짓밟고 노동시간까지 연장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약자들 찾아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네. 엄청난 위선이죠. 아 그렇죠. 진짜 네. 위선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네. 자기가 치고 있는 탄압하고 있는 대상과 나머지 국민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는 본인이 때려잡고 있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대상이 절대 다수라는 겁니다, 국민의. 그렇죠. 예. 그럼 누구를 위로합니까? 대부분을 때리면서. 예. 그러니까 성공할 수 없는 시도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적 반감을 더 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저 김태형 소장님을 좀 일찍 저희 프로그램에서 일찍 모셨어야 되는데 이제 출연하시는 두 번째 내년에도 시간 되실 때마다 되게 자주 출연해 주실 거죠, 소장님? 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시간을 내 주셔서 하셔야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이제 2022년이 지나고 네, 새해가 좀 있으면 밝은데요. 덕담 한마디 하면서 우리 오늘 프로그램 끝낼까 합니다. 네. 네, 덕담이라고 하긴 참 애매합니다만. 맞습니다. 예.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확전을 각오하고 북쪽에 드론을 보냈다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 그게 진짜면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확전을 가고 있단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전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전쟁 상황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걱정을 하고 어떻게든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네. 확전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오히려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네.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저 새해가 되면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참 덕담하기가 참 그렇고. 그러세요. 윤석열 대통령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네. 잘못하면 전쟁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인가요? 어제 발언을 했는데, 전쟁을 네.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예. 공유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부 구성원들이 다. 그런 아, 맞습니다. 문제. 아주 걱정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네. 여권 대표가 했다. 참 네. 우리가 좀 덕담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네, 걱정이 많죠. 진짜. 예. 자, 소장님 오늘 저 출연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요. 네. 내년에도 저희가 또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유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 대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